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센스 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7티어가 좀 질리거나 하신 경우에 좀 16티어에서도 수익이 나는 그런 파밍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수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런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에센스를 설명드릴 건데, 이 에센스 런이 저도 이번에 듣고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있으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16티어 파밍의 단점이 뭐냐면 골드 쌓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뭐 수학이나 다른 런은 모르겠는데 에센스는 그렇게 골드가 많이 쌓이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40판 기준, 이제 1시간을 돌았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36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36바퀴를 돌고 이제 오버레이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이제 제가 벌어들인 양이 25.7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에센스하고 잡지도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됐을 때이 가격인 거고요. 보통은 에센스 로만 보면 이제 21딥 46화 정도가 벌렸습니다. 그래서 40바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수익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제 파트너분도 진행해 본 결과 40판을 했을 때 25딥 정도 벌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와중에도 유효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36판을 돌고 나서 4판을 전부 다 채워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센스 같은 경우에 벌크로 100%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1딥 26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만이 48화, 대강탈이 60화, 그리고 완벽한 도면일 경우에 90화가 나옵니다. 저는 한장 먹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1.8딥 정도 먹었고요. 그리고 공명기 0.7딥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21딥 정도 잡혔고요. 그리고 뭐 짜잘한 건다 빼고 계산을 한 겁니다. 뭐 영향력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 빼고 21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파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뇌 빼고 돌겠다 하면은 해안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에센스를 잡을 때 보스 한 마리 더 늘려서 잡고 싶다면 경주장이나 도시 광장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센스 몹을 잡을 때 본인의 빌드가 너무 약하다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알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내가 좀 버겁지 않다 하시면은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겁니다. 노드 보도록 할 건데, 노드는 이제 기만 나올 확률을 높여줬고, 완벽한 도면이 나오게끔 강탈 노드 쪽은 전부 다 찍어주었습니다. 부가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요 수익만큼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부가적으로 효율이 이만큼 잘 나오는 노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탈 쪽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니코 쪽,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아왕산 광맥을 먹었을 때 남동석이 10% 확률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게 되면 공명기를 광산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게이지가 꽉차 있으면 남동석이 안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동석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산 용량을 늘릴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성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팩도 있어서 이제 17티어 지도를 캘 수도 있고, 이속 버프를 받게 되면 스핀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찍어주었습니다. 여기 반짝이는 모든 것은 왜안 찍어주었냐면 이속 버프를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서, 스핀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도, 수급 쪽은 전부 다 찍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안 찍어주었는데 여기는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도둑장 신고 빼고 전부 다 억제를 하고 진행하는 그런 노드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니코 확률이 100%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장치에 들어갈 때 8%를 기본적으로 먹어서 92%여도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를 찍어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 하면은 이제 이두 포인트를 빼주셔서 연결된 지도 찍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맵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장치는 당연히 에센스 지도장치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저는 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 개 많이 모아둬서 20개, 20개, 20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넣어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센스, 이걸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요 특이점이라면 이제 이 파밍 같은 경우에
다른 파밍과 다르게 타락의 유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생짜로 먹어도 20딥 이상 벌리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하고 나왔을 때 이제 창고에 아이템을 넣겠죠? 이때도 지도장치에 맵을 열고 나서 창고로 들어가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빠르게 스핀을 돌릴 수 있어요. 아, 저는 플리커로 이번에 처음 하는데 플리커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딱 죽을 때쯤 멈춰가지고 그 앞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셔야 좀 유리하게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우클릭을 눌렀다면 이렇게 몬스터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플리커한테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좀 익숙해지면 충분히 빨리 돌 수 있습니다. 저도 빨리 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엄청 늦게 도는 편은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멈춰주고 먹어주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광맥 먹어주고 에센스 잡아주고 장신구 열어줘서 기만 먹어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확인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계약을 전부 다 먹은 다음에 따로 분류해서 버리시면 되겠죠. 저도 그냥 시간을 잴 때는 다 먹어놓고 나중에 분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시간 잴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세? 이 친구는 좀 많이 세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이 요구가 된다 한번쯤 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오래 걸렸죠? 저 같은 경우에 1분 20초 걸렸는데 한 1분 30초 내에는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1분 내로 들어오는 게 쌉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가 해본 결과 굉장히 좋으니까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에센스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POE 허브라고 알아서 등록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POE 스택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에센스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 눌러서 포스트 투 디스코드만 하면 디스코드에 알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21.96 나오죠. 그래서 이 POE 허브 연결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제 연결하다가 이게 여기 다른 브라우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하나 만든 다음에 미리 로그인을 하나 해두시고 영구 국기로 바꿔놓으세요. 영구 국기로 바꿔놓으시면 이제 승인 떨어지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취향에 맞다면 에센스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멤버십을 개설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맥스님, 에나님, 온니네크님, 견주님, 경천님, 제이비팡님, 테네브리스님, 전희용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바.